고추 썰어 넣은 게 약간 신향수인 것 같아요. 약간 칼칼하니까 좋은데요. 와 맛있다. 와 위에 콩나물 좀 넣어주면은 바로 그냥 해장인데요. 이거는 해장국인데 거의. 와. 와, 이 가자미탕은 공수해서 먹어야 되는 탕이네. 와, 이거 정말 맛있다. 맛있다. 어, 요거는. 아, 이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 같아, 진짜. 어, 요거는 너무 네. 맛있어요. 와, 이거 이건... 진짜요. 어, 다른 누구보다 솔라 씨가 좋아하니까 너무 뿌듯한데. 와. 너무 맛있는데? 심지어 생선 살도, 살도 이 탕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. 어우, 개운해. 와. 어. 벌써 다 먹었다. 이제, 와, 지금 두 번째 먹네. 네. 너무 맛있는데요? 오. 거부감이 아예 없는데? 진짜. 와, 그거 어떠세요?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, 이거는. 오늘 조아이의 성장기를 보는 거. 아까 뭐 안 우러나는 생선이라고 그랬잖아요. 예. 이 정도면 제법 되게 많이 충분히 우러나는 생선인 것 같아요. 지금 통째로 가자미를 여러 마리 넣었잖아요. 와. 아, 그러니까 이제 뼈도 뼈지만 살에서 국물이 많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만큼 담백하고 맛있는 흰살 생선이 별로 없어요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가자미가 다른 생선보다 단백질이 20% 정도 더 함유가 돼요. 그래서 산후조리에도 굉장히 좋은 아기들 이유식에도 정말 많이 써요. 이거 성장기 애들이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요걸로 입문시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. 어, 맞아요. 기린내가 없어. 그거는 저희가 보장할 수 있어요. 네. 확실합니다. 근데 저는 사실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여기에 식초를 딱 두 방울을 떨어뜨리시잖아요. 그 갑자기 맛의 두께가 확 두꺼워져. 두 방울이야? 네, 딱 두 방울. 이른바 탕으로 많이 끓여 먹는 생선 같은 경우는 그 맛들이 지들이 잘난 척을 해요. 아, 나 이 생선이거든, 나 우럭이거든, 광어거든 막 이러는데 가자미 그런 게 없잖아요. 점잖잖아요. 굉장히 겸손하죠. 아, 가자미입니다. 겸손하죠. 아, 가자미입니다. 이런 애가 국물로 딱 되게 겸손하게 아, 에, 가자미입니다. 오, 아주 겸손한 맛을 과하지 않게 내는 게 딱 요만하게 딱 요만한 애죠. 아, 가자미입니다. 가자미입니다. 예의 바른 생선. 와, 가자미 맑은 탕 이거는 정말 진짜 너무 맛있어요.